올해로 42도를 맞은 상공의 날 기념식에서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최고 영예인 금탑산업훈장을 받았습니다. 현 회장은 그룹 매출 향상과 구조조정, 남북경제협력 등 경제발전에 이바지한 점을 인정받아 정부로부터 금탑산업훈장을 수상했습니다. 현 회장은 회장 취임 10년 만에 그룹 매출을 2배 이상, 자산은 3배 이상 늘렸으며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자구안을 마련해 1년여 만에 이를 100% 이행했습니다.